분석 작업 1번, 피벗 테이블 작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해서 결과를 표시할 위치 A3셀 또는 A1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도서 판매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도서 판매 현황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요. 담당자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그다음 발행 연도 선택하고 더블 클릭. 출판사 더블 클릭. 주문 수량 더블 클릭. 그다음 판매 단가를 더블 클릭합니다. 담당자, 발행 연도, 출판사, 주문 수량, 판매 단가. 다음을 누르시고요. 필터에서는 따로 안 넣으셔도 될것 같죠? 다음, 마침을 누릅니다. 저희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A3셀부터 표시하겠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여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봤을 때 담당자가 보고서 필터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출판사가 행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발행 연도도 행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주문 수량과 판매 단가는 갑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네, 문제에서 봤더니 데이터 영역에는 주문 수량의 합계, 판매 단가의 평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단가를 드래그하면 기본적으로 합계가 표시가 되는데 평균으로 바꾸기 위해서 합계 판매 단가를 클릭하셔서요. 화면에서 잘리는데요. 맨 아래쪽에 갓필드 설정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함수를 평균을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평균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실 두 번째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작성한다. 화면에 행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 제시된 데이터에는 출판사 발행 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셔서 디자인에 가셔갖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클릭하시면 표시할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데이터의 수식에 계산 필드를 이용해서 총 금액 필드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옵션에 가시면 수식에 계산 필드가 있고요. 이름을 총 금액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수식에다가 equal 주문 수량 곱하기 그다음 판매 단가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추가되어 있으면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성된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자동 서식 보고서 1번 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빠른 실행 도구에 자동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보고서 1번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숫자에 대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나타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숫자가 입력된 C4부터요. 2, 29셀까지 선택하시고요.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쉼표 스타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외부 데이터 이용해서 작성한 내용, 문제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 보시고 다른 부분 있으면 또 수정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에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어 있는 셀 클릭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에 갑니다. 매크로 이름을 정렬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데이터 안쪽에 컷을 갖다 놓으시고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첫째, 둘째 데이터를 정렬하는 기준값이 있습니다.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정렬을 클릭합니다. 정렬 기준 첫 번째, 주문 일자를 선택하시고요. 값을 오름차순 하겠다. 두 번째, 기준 추가. 주문 수량을 선택하시고요. 내림차순 하겠다. 첫 번째 주문 일자 오름차순, 두 번째 주문 수량 내림차순. 되셨다면 확인 한번 눌러 주시고요. 이제는 기록하셨던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했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삽입에 도형에 가셔서 사각형을 클릭합니다. I1부터 K1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요. 텍스트를 날짜 순서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하신 도형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매크로 이름 정렬을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차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 제목, 원형 차트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원형 차트가, 예. 차트가 사실 여기에 제시된 차트는 두 개의 차트가 있습니다. 원형 차트가 있고 또 하나의 세로 막대형 차트가 있는데, 교재 주문 현황이라고 입력하기에는, 예. 저기 막대, 전체 차트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로 막대형의 전체 차트를 선택하시고, 차트 제목을 넣기 위해서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의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교재 주문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글꼴은 굴림체. 다음, 크기는 12를 선택하시고요. 글꼴 스타일은 굵게, 일단 밑줄 넣습니다. 네, 홈에 가셔서 글꼴에 밑줄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트 제목이 전체 차트의 중앙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세로 막대를 선택했고요. 막대를 선택해서 작업을 했고요. 만약에 원형 차트에서 작업하면 원형 차트 위쪽에만 표시가 될것 같아서 전체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고 차트 제목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 주문 현황에 글꼴은 굴림체, 크기는 12, 굵게 밑줄 넣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원형 차트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그림과 같이 레이블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원형 차트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레이아웃에 가시면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 저희가 하나만 표시할 건 아니고 항목 이름과 백분율을 표시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럴 때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을 선택하셔 갖고요. 현재 기본 선택이 되어 있는 값은 체크를 해제하시고 항목 이름과 백분율 선택하시고 지시선은 따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위치는 원형 차트 바깥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 끝에 선택하시고 닫기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이제 항목 이름과 백분율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첫째 조각의 각을 100도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 차트를 하나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첫째 조각의 각을 100이라고 입력하시고 닫기 버튼 누릅니다. 막대 차트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레이블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대를 하나 선택하시면 전체가 선택이 되실 거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합니다. 다음 막대 차트에 대해서 레이블 추가하셨고, 네 번째, 요소마다 다른 색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막대 그래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채우기에 가셔서요. 요소마다 다른 색 사용이라는 옵션을 체크하시고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차트 테두리, 그럼 전체 차트 세로 막대 경계라인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에서 차트 영역 서식에 가서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 선택하시고 닫기 누릅니다. 그래서 차트 다섯 문항 작업 하나하나 순서대로 작업을 해 가시면 될것 같고요. 부분 점수는 2점에서 총 10점의 문제입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에 가셔서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셔 갖고요. 편집 상태로 만드시고요. 도서 구입 입력 버튼을 선택하신 다음 더블 클릭합니다. 폼의 이름은 도서 구입이라고 되어 있고요. 도서 구입 폼을 보여주세요라고 보여주세요라는 내용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폼을 초기화하면
왼쪽에서 폼을 선택하시면 도서 구입이라는 폼을 확인할 수 있고요. 코드 보기 가셔서요. 우리 개체에서 유저 폼을 선택하시죠. 오른쪽 프로시저에 오셔서 이니셜 라이드를 선택합니다. 그다음 CMB 분류, 분류의 컨트롤 이름이 CMB 분류고요.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라고 .rowSource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G3부터 G6까지 연결하십니다. 두 번째, 엔터 한번 누르시고요. TXT 주문처라고 되어 있는데 TXT 주문처에는 TXT 주문처 컨트롤로 포커스가 옮겨지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폼을 딱 띄웠을 때 데이터 연결하고 TXT 주문처에서 커서가 깜빡깜빡할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포커스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set focus라고 입력하시면 되세요. set focus라고 입력하시고 그럼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문제 작업이 쉽게 해결이 되셨네요. 그러면 확인하고 세 번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엑셀로 돌아가셔서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한번 하시고요. 도서 구입 입력 버튼 누르면 폼이 나오는가? CMB 분류 콤보 상자에 데이터 연결되어 있는가 확인하시고요. 아, 잠시 포커스도 확인하셔야 되겠죠. 도서 구입 입력 버튼 누르면 주문처에서 깜빡깜빡 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첫 번째 주문처에서 커서가 깜빡깜빡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세 번째 문제가요. 주문처 입력하시고 분류 선택하시고 도서 선택 그다음에 부록들 체크하신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누르면 A4셀부터 데이터가 입력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준 셀을 A3셀로 잡은다면 A3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가 표 1, 도서 구입 다 연결 바로 행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3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하면 3이라고 구해질 거고요. 저희는 4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기 때문에 플러스 1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문처는 조금 전에 구한 행의 위치의 첫 번째 열, 1열, 도서명은 두 번째, 그 다음 도서명, 그 다음에 금액은 세 번째, 그 다음 용도는 네 번째 열에 넣으실 거고요. 그다음 도서명에서요. 도서를 선택했을 때 전산개론, 논리회로, 알고리즘.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전산개론 들어갈 거고 금액은 얼마고 논리회로를 선택하면 도서명이 얼마고 이름이 뭐고 금액이 얼마다라고 그걸 작성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제 금액에 와서 추가적으로 부록이나 모의고사를 선택했을 때 2,000원, 1,500원을 더 더해서 금액에 표시하는 작업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용도는 이제 분류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행의 위치만 좀 기억한다면 A3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가 3개다. 그래서 플러스 1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제 오셔서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체에서요, CMD 입력 선택하시고요. 그다음에 i라는 변수의 레인지 시작점이 A3셀이었죠? A3셀부터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를 합니다. 3이 나왔죠? 아까 3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새롭게 입력할 행 플러스 1을 합니다. 그다음 셀즈 i, 조금 전에 구한 행에 1열, A열에다가는 TXT 주문처에서 입력받는 값을 넣을 거고요. 그다음 2번과 3번은 조금 복잡하죠. 예, 2번과 3번은 좀 if 구문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간단한 거, 셀즈 i, 4는 우리 CMB 분류에서 선택한 값을 넣을 겁니다. 그럼 사이에 2번과 3번 입력할 데이터 내용을 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만약에요. 사용자가요. OPT 전산개론을 선택을 했어요. 전산개론을 했다는 얘기가 출입값이라면 then 저희는 셀즈 i, 2에다가요. 교재명을 전산개론이라고 입력할 겁니다. 개론 그 다음에 금액은 나중에 모의고사하고 기출문제도 도해야 되니까요. 도서를 선택한 금액이 2만원이라고 넣겠습니다. 전산개론을 선택하면 교재가 2만원.
만약에 전산개론이 아니라 제가 오타가 있네요. 나중에 오류날 뻔했어요. 개론. 예. 그다음에 else if OPT 논리 회로를 선택했다면 출력값이라면 then sales i, v는 교재문이 논리 회로 그리고 도서 선택의 값은 25,000원. 물론 세 번째 것도 else if에서 작성하셔도 되는데요. 세개 중에 이제 두 개는 선택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else라고 해서요. sales 만약 이제 그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닌 세 번째가 이제 선택이 되었다면 저희는 알고리즘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교재문을 도서 선택의 값으로 3만원이라고 입력해 놓겠습니다. if 구문을 사용했으니까 and if로 닫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기출 문제하고 모의고사 체크했을 때 금액을 더해줘야 되니까 if 만약에요. check CHK 기출 문제를 체크를 했어요. 기출 문제를 출하면 then 저희는 기출 문제 값에 기출 문제라는 곳에 값을 2,000원을 기억시킬 겁니다. 만약에 출력값이 아니라면 기출 문제 값은 0이라고 넣을 거고요. if 구문을 사용했으니까 and if로 닫아주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CHK 모의고사를 체크했다면 true라면 저희는 모의고사의 값을 1,500원을 넣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모의고사의 값은 0이라고 기억할 거고요. and if 주문처 아까 작성했죠? 교재명은 옵션에서 뭘 선택했냐에 따라서 전산개론, 논리회로, 알고리즘이 갈 거고요. 세 번째 이제 C열이 금액이잖아요. 금액은 셀즈 i, 3은 위에서 도서를 선택했을 때 금액과 기출문제를 선택했을 때와 모의고사를 선택했을 때 값을 다 더해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선택하지 않으면 0의 값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값을 어떤 걸 사용자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값을 더해 가지고 입력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하시고요. 오른쪽 창을 한번 닫아 보시고요. 오타가 있으면 아마 오류 메시지가 뜰것 같고요. 도서 구입 입력 버튼 눌러서 주문처 뭐 이름 하나 넣으시고요. 분류 선택하시고요. 전산개론 기출문제 하나 정도 체크를 했어요. 입력 버튼 누르면 주문처, 도서명, 금액, 용도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주문처, 분류 선택하시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이렇게 체크해 보신 다음에 입력 버튼 누르시면 예, 정상적으로 금액이 구해지는지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타 작업까지 살펴보셨고 기타 작업 프로시저 문제는 세 문항이고 각각에 대한 배점은 5점씩이다. 그래서 쉬운 문제 작업하시고요. 어려운 문제는 또한번더 확인해 보시고요.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실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